용인시 의회 카 선거구 국민의힘 2-4번 장순복 후보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왜 시의원에 출마했는지 출마 변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20년 전부터 지역 기동대 뭐 자율방범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봉사를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 이제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봉사가 있고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봉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장순복이 시의원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를 우리 지역에서 다니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지역 일꾼들이 아니고 시의원을 한번 하고 떠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오래도록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주민들과 옆에 서서 주민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장순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하선거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중대선거구 했을 때 우리가 중대선거구에서는 뭐 소수정당에게도 이런 자리를 하나씩 주자 이런 좋은 취지로 발의를 하셨는데 거대 양당의 민주당, 국민의힘 여기서 두 석씩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중대선거구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신 거죠. 이번에 답변을 받으셨는데 다른 후보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평가가 좀 있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유권자를 만나고 계신지 혹은 계실 건지. 저는 이제 멘트맨식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지인 찾기, 우리 시민들과 한 명 한 명 만나서 대화로 나누는 방법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전략을 짜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 후보님, 주요 공약, 핵심 공약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상현이동에서 플래툼시티, 그 다음에 SRT, GTX와 연계되는 개설도로가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상현이동에서 가보니까 완전 독립된 그런 마을 같았습니다. 상현동에서 구성역, 그 GTX, SRT역까지의 연계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노선을 신설해서 수지에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상현동의 공약이고요. 그 다음 보정동 같은 경우는 플래텀시티의 개발 중심지로서 GTX, SRT, 플랫폼 개발의 한 축을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100년을 앞서보는 미래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정동의 플랫폼시티 개발의 중심으로 역량을 총 발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숙전동 데이터센터와 물류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 합의서에 이제 서명을 좀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용인시에서 그냥 시시하면서 계획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이 주민들과의 소통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거기에 계약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한번 꼭 짚어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저는 데이터 센터 여기에 서명한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원이 되면 가장 먼저 좀 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제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과 확보하고 시설 보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는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의원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당의 추천으로 시의원이 됨으로써 정치와 동떨어질 수 없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슴으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이 지역에서 자라고 커왔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지역 일꾼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꼭 장순복, 이번에 용인시의 유일한 기호 다 장순복 꼭 기억해 주시고 장순복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